내가 뭐 할래? 시달린 거 말고 아이템으로만 톡 떨어뜨려 생각해봐라. 괜찮지? 호기심은 가네요. 미친 사람처럼 방송국에 전화해야 된 사람이 멀쩡한 공무원이었다. 야,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? 나도 놀랬어. 가만 생각해보니까 장난 전화한다고 막 호통칠 때 자기가 뭐 특허청 뭐 아무개였다고 막 말했던 것 같아. 왜 그걸 까마득히 잊었을까? 그래도 JD학 박사장은 이것저것 엮을 것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뭘로 가닥 세우죠? 그러니까 작가가 있는 거지. 머리 좀 굴려봐. 권혜주 씨. 저 잠깐 시간 있으세요? 잠깐이면 돼요.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동물원 말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 하다라는 동사를 붙일 수 있는 건 그림도에 꾀아 문자를 쓰는 동물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혹시 동물원 말이 그거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나요? 글쎄요. 아무 작가니까 아무래도 우리말 실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이 그지 같은 자료실엔 뱀뱀한 사전 하나가 없어. 정말 사전 가지고 며칠 그만의 멘트로 감당해. 방송 작가라는 게 뭐 글보다는 말을 쓰는 작가다 보니 도모하다 같은 문화체적인 단어는 취약하죠. 아, 왜 그래도 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. 어쨌거나 도모하다라는 게 일이나 계획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지 감정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쓰진 않죠. 그쵸? 그렇죠. 사랑, 미움 뭐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죠. 왜냐면 왜냐면요? 꾀할 모자가 계략, 술책, 권모술수 뭐 그런 뜻도 담고 있거든요. 맞다. 권모술수. 권 작가님! 권 작가님! 큰일 났어. 야, 너 박사장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? 어? 남편이 만들어야 된 약 먹어대다가 걸핏하면! 걸핏하면 응급실에 가는 그 부인 그 자식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? 어? 아, 씨, 울고 있네. 솔직하자 이 자식아. 뭐라고 이 새끼야? 야, 간만에 쓸만한 아이템 물건 나서 열받았지? 장사 한두 번 해보냐? 이거 왜 이래 자식아? 이 새끼 그 걔 얼굴에도 좀 거야지 시원하지? 시원하긴요. 폭폭해 미치겠구만. 생각해봤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신 아이템 꽤 승산 있어 배. 승산? 아니 벼룩도 낯짝이지, 어? 미친놈 죽일놈 고래고래 소리쳐놓고 출연해달라고 넙죽 엎어지라고? 안피디도 프로는 아니네. 뭐? 프로는 양심 있고 도리 알아도 당장 방송이 펑크나게 생김 그딴 거 다 접어두고 방송만 하는 사람이라며? 아, 어쨌거나, 어? JD 박사장은 이 연출자로서 기획도 확실했고 청취자에게 전할만 분명했다고. 아, 그런데 특허청 이 남자는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? 에? 미친놈처럼 전화해야 되는 사람 알고 봤더니 화이트 칼라였다? 그 천박한 호기심 채우자고요? 야, 안상표, 너는 성실함, 뭐 넘치는 열정 다 좋은데 청취자를 가르치려 들어. 그 얘기도? 그거 없으면 어때? 들어서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전 그런 싸구려 절대로 안 만듭니다. 그래, 나 싸구려야. 응? 근데 재미는 싸구려가 아니야. 응? 재미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최선이야. 재밌게 살자. 그거에 얼마나 어려운데. 제 생각엔 재미도 의미도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? 특허청 과장 정도면 엘리트인데 그런 사람이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며 전화를 해댄다. 같은 질문을 묻고 또 묻고 또 묻는다. 그거랑 말이야, 오더가 떨어짐 매번 하는 일인데도 조급해한다.
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확인 전화를 하고 또 하고 또 한다. 비슷하지 않아? 뭐야? 아, 내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지. 오케이. 역시 권 작가야. 일단 저쪽에서 하겠다고만 함. 하겠다고 함이 아니라 주가로 매달려서 만들어내야지. 사흘 안에요? 작년, 재작년 계열사 콘테스트, 방송 대상, 유로전이 다 비껴나갔어. 응? 맨날 서울 거 자른다고 항의나 받을 바에야 우리 사 한번 받아보자. 맨날 밥상만 받아보니? 그 사흘 안 해요? 야, 참, 너 괜히 늦었다, 야. 응? 우리 사모님 무겁지게 하고 기다릴 텐데. 야! 아이고. 부장님! 아. 아우, 좋아라. 위급한 일은 어쩌시고요? 야, 지금 내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? 응? 도모라는 게 부디 좋은 뜻을 담고 있다고? 아, 왜 이래? 시간 없어, 야, 어? 나 급해. 왜? 연구 더 많이 하라며. 야, 나중에 연구하고야, 어? 지금. 그림 도에 꾀할 모. 꾀한다는 건 계략, 술채, 겉모술수 이런 뜻을 담고 있어. 이봐요, 배준호 씨. 자기 날상대로 계량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, 그렇지? 권 작가가 그러디? 계략이라고? 그래서 당신은 눈 땡겨게 뜨고 맞아야 그래요! 맞장구 쳤겠지. 야, 아예 방송국 옥상에다 확성기 설치해놓고 나 배준호와 연애한다. 아예 광고를 하지 그래? 야, 권 작가 걔가 눈치가 얼마 귀신인데. 그, 들통나는 게 그렇게 겁나. 이 짓 왜 해? 그래, 자기는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도둑고양이처럼 본능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. 그렇지? 나 이제 알 것 같네. 당신이 말한 도모라는 게 이런 거지? 그렇지? 야, 맹한 소리 그만하고 자, 응? 맹해? 내가 이 오수미가 그깟 도모란 말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? 그래, 좋아. 나도 더 이상 이런 식의 관계 못 참겠어. 어떻게 내 앞에서 부인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할 수 있어? 나 이 오수미 도대체 배준호한테 뭐야? 어? 야야야, 수미야, 잠안 오면 말이야, 벽에다 머리야 팍 박아봐. 금방 잠 온다. 야, see you, bye. 아이고. 어디가? 어디가? 아, 나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나쁜. 네, 비영식 과장입니다. 방송국이요? 권혜주입니다. 작가예요. 저, 해외 파견 나갔다 억제 돌아온 안상표 PD입니다. 우리 방송에 기대해 주죠. 이번